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여의도 국회의원부 의사당에 나와 있는 차양현 기자입니다. 아, 예상 못했다. 네. 이거 이거 안 써놨어. 데뷔를 못했어. 네. 여기는 지금 각계 의원들이 지금 국회 청문회가 진행 중인데요. 지금 청문회 당사자는 딴지 라디오의 공식 변태 마사오님이 질의응답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막 그 빡가는 국회 음부 의원이 질문을 준비 중인데요. 그럼 다 같이 청문회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시죠. 아, 먼저 그 마사오님께 네. 방송 임하는 질의에 응하는 각오 한번 듣고 네.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예. 그 마사오님 혹시 각오 같은 거 있으신지요? 지난주에 일단 첫 번째로 야, 이 방송 기빨린다. 네. 뭐 일부에서 나 별 말도 없이 가만히 앉아 있었는데 후달린 거예요. 그쵸 그쵸. 아, 제가 그렇다니까. 기가 확 빨리네요.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뭐 아까 내가 도망갈까봐 질문지를 안 보여주던데. 아니 질문할 거라 그래놓고 청문할 거라 그래놓고 질문지를 공개를 안 해. 네. 그래서 지금 그냥 앉아 있는데 뭐 그냥 새롭네요. 네. 그럼 뭐 바로 네, 넘어가시죠. 빡가능 질문해 주시죠. 아니 바로 넘어가요? 소개도 안 하고? 아, 빡가능 자기 소개해 주시죠. 저 빡가능 아니에요. 안녕하세요. 성누리당의 소장파 의원들의 뒤를 백업해 주고 있는 후장파 요원. 성기 아티스트 마사오 의원의 순식간에 막사요로 만들어버린 핸드잡퍼 찍가능 인사드리겠습니다. 찍가능 의원이시군요. 예. 각한데? 예. 예, 오늘 현란한 저의 손놀림으로 날카로운 저의 질의 응답에 마사오 의원의 질의 응답하게 흥건히 적시겠습니다. 너, 야, 질의 응답을 한다고 질, 질, 응답하라, 질. 응답하라 질. 넘어가잖아. 그래. 아유, 질의응답이요. 질의응답. 말귀를 못 알아들었어요. 질의응답하라야. 응답하라 질. 아, 자, 자. 야, 진짜 기빨린다. 아, 자, 찍가능 의원. 아, 먼저 잠깐만. 먼저 네. 하세요. 아, 내가 먼저 할까? 네. 아, 그래요. 아, 저는 찍가능 의원을 네. 백업하러 나온 네. 휴지 없다입니다. 네, 휴지 없다님. 네, 유지 없다 의원님. 네. 질문 가주시죠. 예, 먼저 우리 그 막사오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원래부터 몸담았던 딴 나라당에서 탈당하시고 신당인 그 신당이죠. 얼마 전에 새로 창당한 예. XX당으로 이직을 하셨는데요. 뭔가 내부적인 거래가 있었던 게 아닌가. 저희가 입수한 정보에 의하면 거기서 창단 멤버로 한 자리 국물 한번 끝장나게 빨아주기로 했다고 들었는데 뭐 얼마나 받으셨는지 일단 뭐 좀 궁금하네요. 네. 아직은 받은 게 없고요. 10원 한 푼 받은 게 없으십니까? 아니 그러니까 출연료. 아 출연료. 네. 출연료로 거액을 받았다는 말씀. 아니 그 정규직. 보다는 네. 거기 정규직 직원이 두 명이잖아요. 네. 아니, 세 명이잖아요. 전체 직원은 몇 명인가요? 네 명. 그러니까 딴 나라당에서 공천 자리 안 주니까 그로 간 거잖아요. 아, 상 뒤집어 엎고 간 거군요. 그렇죠. 네. 공천 거긴 줄 거니까. 근데 딴 나라당이 확실히 공천 비리가 있긴 있어요. 지금 철새 정치인이네요. 지금 와가지고 다시 복귀했잖아요. 딴지로. 그렇죠. 그러니까 딴 나라당으로 뭔가 좀 주워 먹을 게 있겠다 싶으니까 바로 돌아오신 거 아닌가요? 예. 안돼. 재미없다. 생계형 정치인이기 생계형. 때문에 부전하지 않았어. 먹고 사는 게 우선이니까. 생계형이라고 보기에는 자신의 다른 직업을 너무 쉽게 내팽개치지 않았나. 네. 그러니까 그 사건 직후에 네. 제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까 고민했어요. 휴대폰을 버릴까 손을 자를까. 둘 중 하나는 해야겠는데. 그랬다가 뭐 시간이 지나니까 별거 아니구나. 그 사건은 제가 차근차근 다뤄드릴 거예요. 먼저 나가지 않으셔도 돼요. 네. 아, 저 궁금한 게요. XX당으로 넘어갔을 때 거기서는 왜 토사구팽 당하신 거죠? 뭐가 어디? 잠깐만 질문 내용 네. 모르겠어요. 아니. 나머지 그 4인방 중에 네. 3명은 정규직화가 됐는데 본인은 왜 못 된 건지.
아 왜냐면 아 그거는 반대예요. 오히려 정반대예요. 정규직이 된 두 명은 그 당시 무직이었고 네. 저만 유일하게 직업이 있었기 때문에 아 정치인으로서 참 이 세상 일 알다가도 몰라요. 진짜. 근데 왜 안 받아줬나요? 네? 뭐 아니 무직이 된 이후에 아, 제가 무직이 된 이후에 지금 저 제가 그랬어요. 제가 아까 그 양쪽에 그 쪽쪽 빨아 먹으려고 줄타기를 해서 그래서 저쪽에서 이제 뭐 제시를 했는데 고민 중입니다. 사실 아, 그 엑세스 땅도 마사오님의 어떤 세간의 평가가 들어오지니까 팽한 거죠. 어, 필요가 없었던 게 아닌가. 사실 저희들도 그 너부리에게 그렇죠. 저희 방송이 단칼에 잘려나갔을 때 심각한 고민을 했어요. 탈당과 이적을 생각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FA가 될 수 있을지 예. 마서오님한테 전화를 해서 그 당대표 유 씨 있죠? 유 당대표에게 접촉을 해볼까? 시도를 하려고 했었어요. 시도를 하려던 차에 우리 박세롬이의 증언이 있었죠. 예. 그 유 씨가 우리 방송을 듣고 한번 듣고 유 씨라뇨. 아, 유당 대표. 아, 예. 유당 대표라고. 유당 했어요. 대표가 아, 우리 방송을 네. 듣고 이 새끼들 욕을 너무 많이 한다. 나는 욕을 하지 말아야겠다라고 했대요. 네, 그래서 저희 뭐 엑세스당 환영합니다. 네, 네, 네. 예. 그 또 다음 질문. 예. 이제 천천히 들어가 볼게요. 네. 오늘의 주요 논점이 될 사건이 하나 있었죠. 그렇죠. 세월호 시 당시에 경찰 버스의 성기 그림을 그리셨어요. 자화상도 아니고 자주상을 그리셨는데 거의 묘사가 굉장히 리얼리지만 사실적인 묘사를 했어요. 자신의 사이즈와 동일한 그림을 예. 그렸다라는 설이 있어요. 제공받은 경찰청 증거물을 보고 있는데 굉장히 불알 쪽이 소형이고 귀두에 차지하는 이 되게 특이한 게 있는데 이 그림에 땀은 못 닦겠다. 귀두에서 차지하는 요도의 비중이 거의 90% 육박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허. 혹시 요도에 두꺼운 관이나 무언가 식재료를 넣었다 뺐다 삽입을 하면서 피약성을 즐기다 보니까 요도가 만신창이가 된 거 아닌지 의심스럽고 게다가 이 요즘에 더러운 방송 아브나이 리똥꼬란 방송에서 티저 영상을 하나 오픈을 했었어요. 그랬죠. 근데 이게 일본 고교생들이 입는 세라복을 입고 혓바닥 낼름낼름 거리시던데 혹시 집에서 세라복을 입고 이 요도에 무언가 삽입을 하는 것인지 이게 이 모든 단서가 자신의 성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이 의심스럽습니다. 좀 답변해 주시죠. 터무니없는 중상 노량이고요. 저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실제로는 굉장히 매끈하게 네. 잘 빠졌는데 네. 그런데 그 부당한 그 불의한 부당한 공권력에 뻑큐를 날리는 그런 어떤 그 이미지를 형성하다 보니 그래서 공권력이 비정상적으로 팽창돼 있는 우리나라의 현실을 그리신 거군요. 정의는 불할 만큼 쪼그라들고 그렇지. 정의는 없고 대포동 미사일만큼 공권력만 남아있다. 그러네. 지금 생각해보니까 딱 그러네. 역시 그래서, 요도가 큰 이유는 부풀은 권력에 내가 주먹을 집어넣겠다. 그게 들어가나? 넣을 수만 있다면. 근데 그 아브나이 니똥꼬 그 동영상에서의 세라복은 말씀 똑바로 해주시죠. 아브나이 니똥꼬 니똥꼬 아브나이 니똥꼬에서의 그 동영상에서의 세라복은 이것이 교육방송이라는 것을 그 시청자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예. 심지어 여고생까지도 들을 수 있다. 예. 그렇죠. 그건 장치였죠. 장치. 어떤 여고생을 목표로 하는 게 아니라 목표였다면 그게 여고생은 어떤 대상화했겠죠. 상대방 배역. 스스로 여고생이 됨으로써 그렇죠. 이것은 교육방송이다라는 걸 온몸으로 어필했다. 온몸으로 변명하고 계신 것 같은데 그 김춘수네요. 꽃. 내가 입기 전에는 그저 한 벌의 세라복이 지나지 않았다. 그렇죠. 하지만 내가 이 몸으로서 그게 여고생이 된 거군요. 그렇네요. 이상한데요? 네. 혹시 세라복 입으시고 스타킹도 입으시죠? 네, 무릎까지 네. 오는. 그리고 거울 있어요. 보시면서 루즈 삭스라 그러죠? 네? 뭐? 아니. 저는 취향이 노멀하기 때문에 제가 그때 그 촬영 때문에 분장을 하고 거울을 봤는데 역겹더라고요. 그래요? 아 그럼 내가 오늘 질문 잘못했네. 그렇다면 그 역겨운 그 피사체의 모습을 굳이 청취자들한테 보여준 이유는 뭔가요?
그러니까 교육 방송이라는. 아, 되게 그러니까, 역겨운 교육 방송이라는 뜻인가요? 그러니까 제가 그 여자 여고생 뭐 이런 거에 중점을 맞추진 않았고 남자든 여자든 교련복을 입든 간에 어떤 교육이라는 장치가 필요했는데 그런데 죽돌이가 이렇게 나쁜 건 다 죽돌이가 했어요. 그러니까 죽돌이가 이왕 그 교육 교복을 입을 거 여고생으로 하면 재밌을 것 같다. 그래가지고 그냥 별 생각 없이 받아들였는데 죽돌 씨는 더럽더라고요. 네, 마사오님께서 그 세라복을 입은 걸 보고 네. 흥분하던가요? 아, 그러니까 좋아했어요. 제가. 아, 그분의 취향이 네, 그러네. 네. 걔네 집에서 예. 찍었는데 집에서 찍었는데 나는 그냥 덥고 가발도 썼으니까 덥고 답답하고 불편하고 막 치마니까 불편하고 그랬는데 옆에서 좋아 죽더라고요. 제가 문제가 있었고요. 들은 풍문에 의하면 그 세라복이 말이에요. 네. 누군가 입던 거를 세탁하라고 드렸던 걸로 얘기 들었는데 그 치마 부분의 엉덩이 부분의 냄새를 네. 2시간 동안 맡으시고 촬영을 했다고. 아니. 아니에요? 그거는 저 누가 입은 게 아니라 저 우리 PD가 예. 그 동네 근처에서 임대를 예. 그 빌려주는 그 뭐라 그러죠? 무대 의상이나 뭐 이런 네네. 거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그 빌렸어요. 임대를 해서 누가 전에 입었는지 내가 모르겠고 그리고 그게 딱 입어도 착용감이나 이런 게 깨끗하지 않은 새 거가 아니니까 그 냄새 맡아보셨다고. 그래서 냄새 맡았죠. 이게 더러울까봐 뭐 이상한 냄새라도 나나 싶어서 이게 어떤 목적성이니까 그러니까 엉덩이 무슨 쪽을 맡아. 엉덩이 쪽을 왜? 그러면 어디를 맡아? 야, 거기가 냄새를 맡아. 제일 많이 나는 데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했지 뭐. 그런 거지 뭐 이게 그러니까. 나 말고 어떤 놈이 입었을까요? 청결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서. 아, 말씀이 너무 많으신데 어쨌든 예. 맡기는 맡으셨다는 네. 거죠? 네. 네. 아니 다 대답을 들어야지. 맡기는 맡으셨다는 거잖아요. 지금. 터무니없는 중상 고객이라서. 엉덩이 부분의 냄새를 맡기는 하셨다. 네. 맡았다. 그렇고요. 네. 네. 한간에서는 이 마사오님께서 그 팟캐스트로 수입이 안 되니까 직접 이런 성인 용품을 판매하는 사이트를 오픈하는 게 아니냐. 샘플로 세라복을 입으신 게 아니냐 이런 말씀인데 어떻게 그쪽으로 좀 업계를 확장할 생각은 있으신가요? 예전에 실제로 그 구상했었어요. 망했나요? 아니 그 구상만 하고 그게 자본력이 없어가지고 초기 투자금이 꽤 들더라고요. 그 왜 그 생각을 했냐면 그 멜랑콜리라는 만화를 오래 네. 그린 비타민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아 그 만화 재밌어요. 네, 그 작가가 이제 비타민이 그 성인몰 샵을 열었대요 인터넷으로. 그리고 꽤 장사가 잘 된다는 소리를 듣고 난 왜 이 생각을 못했지? 이랬는데 그래가지고 성인용품 샵을 만들까? 이랬는데 알아봤더니 이 초기 투자 자본이 꽤 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포기를 했죠. 구상이 아니라 그냥 망상하신 거고. 네네. 그냥 떠올려봤다가 데이트하고 말았죠. 자 빠가는 그래 짚고 넘어가야 돼. 마서님의 추잡한 뒷모습을 제가 입수한 게 있어요. 최근에 아브나인 이똥꼬란 방송에서 성희롱을 조장 방조하는 내용의 예물을 가지고 강의를 하신 내용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요? 어떤 내용이요? 그 내용이 이거예요. 네. 죄송합니다만 성희롱을 해도 되겠습니까? 죄송합니다만 성희롱을 해도 되겠습니까? 申し訳ございませんが 세코하라 시테모 요로시이데쇼까? 네. 이게 말이 되는 예물인지. 만약에 이런 게 허용돼서 다음 레벨로 차츰차츰 커리큘럼 진행되며 이런 것도 나올 거예요? 죄송합니다만 제가 청와대 대변인인데 당신의 왼쪽 궁둥이를 검지와 중지로 꼬집어 되겠습니까? 이런 거 나올 수도 있고. 복잡한 문장이다. 그렇죠. 다음 레벨이니까. 그렇죠. 레벨이 계속 올라가. 오형식으로 바뀌는 거예요. 아니면 또 네. 업그레이드 버전으로 죄송합니다만 제가 국회의원인데 제수 씨를 완력으로 이용해 침대 위에 눕혀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특정 단체나 조직을 위한 언어를 가르쳐주는 거 아닌지 해명 부탁드립니다. 아, 그러니까 이게 특정 당에서 그렇죠. 특정 당을 향한 교육 자료로 쓸 위험이 예, 있다. 이게 대중들을 위한 서적이라기보다는 특정 조직을 위한 정계 진출을 위한 발판이 아니냐. 예, 성기는 교본이 아닐까. 그 물밑으로 그 전속 계약을 준비 중인데요. 당원 특별 교육용으로 그러니까 재수 씨 네 옆에 잠깐 누워도 되겠습니까? 이런 문장 굉장히 좋았어요. 지금 들으니까 그게 좋은데 그래서 이제 당원 특별 용 그 전용으로 예. 네, 교재를 개발하려고 지금 쓰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 가업걸 팀보다 네. 자부하는 게 있어요. 근데요. 아까 뭐 광고 뭐 이렇게 돈 뭐 얘기할 때 할타드립니다 그랬잖아요. 그
뭐 돈 몇백만 원에 영혼도 팝니다 그랬잖아요. 아니 몇십만 원이요. 몇십만 원에 몇만 원 몇십만 원에 영혼을 판다 그랬잖아요. 저는 뭐 그 그냥 줄려는 생각만 떠올려도 얼마든지 팔 준비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아, 본인이 아, 굉장히 저렴하다라는 말씀을 네. 아까 죽돌이가 네. 저 죽돌인가요? 여기 나오는 거 되게 반대했어요. 왜요? 격 떨어진다고. 어허. 그랬는데 그분이 제가 알기로 격 떨어지기로 참 돌대가람 서러운 분인데 그런데 뭐 사실은 사실대로 이 자리가 엄중한 자리니까 그렇죠. 거짓말 할 수 있겠습니까? 엄숙한 자리입니다. 그 특정 당 당원용으로 그 전속 계약할 네. 용의가 있다. 용의는 용의.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 특정 당의 반대 당에서 그 어떤 튕겨서 나오는 어떤 그런 억하심 정도 좀 있으신 건가요? 네. 안 찍어 씨발. 아, 그렇지 아니 뭐 예술 활동 좀 했다고 말이야. 그렇죠. 그걸 그렇게 단칼에 그냥 인간미 없게. 아유, 의리가 없어 그쪽이 심거장님 나쁘셨네. 의리가 있어야지. 네. 그래, 사람이 의리로 먹고 지킬 건 지켜줘야지. 아 왜 근데 이게 중간에 질문들 예민한 질문들 많은데 어, 예. 이게 다 뛰어넘어간 거죠? 예 제가 드릴게요. 아, 부담스러우면 제가 아니, 네. 번갈아 가면서 네. 아 껄림 하시겠어요? 어 잠깐만 해볼게요. 어, 그 저희가 지금 그 조사를 해본 바에 따르면은 뭘 조사까지 하고 그래? 어, 저희가 어, 직접 그 미행까지 해봤어요. 예. 마사오님 미행까지 예. CCTV를 활용을 해서. 근데 마사오님 이상형이 땅콩조라고. 아. 땅콩조라고. 어, 조선항공사의 아~ 땅콩조 여사님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특이하시네요. 아, 아, 어, 순간 제가 땅콩조가 뭐 누구? 피넛조. 아, 마도조라고 아, 있어요. 마도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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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피스타치오조. 어, 예. 네. 라고 하는데 어, 마사오님 집에서 집에 가면 어, 이 땅콩조의 얼굴형인 단백질 인형이 있다고 어, 제보를 받았어요. 그래서 과연 이게 진짜 실존하는 건지 이게 얼마에 맞추신 건지 네. 그 어떻게 이게 수입이 통관이 됐는지 아... 어, 그거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이 제보는 사실 그 죽지 않는 돌고래 예, 님이 네. 아... 아니야 맞아 내가 그냥 낚인 거야. 아무 필요 없이 넘어간 거야. 그냥 이런 질문 있으면 재밌겠다 해서. 근데 이걸 하면 어떡해. 당황하잖아. 어떻게 대답해야 될지. 아니 그러니까 나는 그 그냥 이 질문을 듣고 어, 일단 어떻게 알았지? 부터 시작했어. 질린 거야. 근데 정확히 얘기하면 제 취향은 아니고요. 예. 저는 이제 가장 좋아하는 배우가 나츠메 유키입니다. 아 바뀌셨네요. 네, 그 저 하네다 아이가 은퇴를 해가지고 나츠메 유키. 근데 제가 이제까지 본 배우들 중에 다리가 제일 예뻐요. 나츠메 유키가 부위별로 이렇게 배우를 예. 부위는 누가 제일 예뻐요? 꼭지도 나츠메 유키가 괜찮아요. 아~ 그리고 지금 그... 사랑에 빠지셨어? 예. 사랑에 빠지면 다 예뻐 보이잖아. 다 예뻐. 귓볼도 예쁘고. 아, 형이는 누가 제일 예뻐요? 그거는 아 지금 걔 이름 생각이 안 나는데 시즈 미시즈 아, 저 이렇게 이렇게 열심히 대답하실 필요가 없는 질문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일단 땅콩조는 예. 땅콩조 씨가 누군지도 모르겠거니와 아 모르시겠어요. 예, 그 저 취향은 더더욱 아니고요. 그리고 저희 집에 무슨 인형 같은 건 없습니다. 아. 인형은 없고 다 하드에 있습니다. 아. 실제로 단백질 인형을 그러니까 불나면 네. 3초 안에 들고 튈 수 있는 이상의 것은 소유하지 아. 않습니다. 아, 저도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번에 그 저기 누구야? 민호루 님. 민호루 님을 보러 오신 여성 자개이분이 한 분 계셨어요? 어? 좀 술자리에. 여성 자개이분이 한 분 와서 오셔서 어, 민호루 님이 어떤 사람인지 궁금했다. 아, 그래서 민호루 님한테 굉장히 관심을 표했는데 어허. 마사오 님이 그렇게 그 끝내 그 여성분의 옆자리를 차지하고 앉으셔서 민호루님 대신에 민호루님 대신에 아니 아니 뭔가 잘못 알고 있는데 제가 옆자리에서 제 소개를 했어요. 안녕하세요 민호루입니다 이러면서 아 그래서 여성분이 아, 원래 늦게까지 같이 계시려던 계획을 하고 오셨는데 11시에 어, 급하게 자리를 뜨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끝내 전화번호는 받으셨나요? 아니요 계속 저는, 달라고 하셨는데 아니 아니 저는 전혀 네. 그런 그 기억이 안 나십니까? 네. 그리고 아, 전화번호 그분이, 달라고 한 적이 없다. 그분이 어. 그 일찍 일어나신 것이 원래 그 그분 본인 말씀대로 지금 약속이 선약이 있어서 아. 인지 어. 아니면 진짜로 네. 어,
제가 좀 부담스러워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후자죠. 아니 근데 제가 아니라 볼 때는 제가 볼 때는 민호루가 부담스러워가지고 그러니까 상상을 막 이렇게 멋있는 남자를 상상하고 왔다가 네. 실제로 민호루님을 보더니 아 이건 아니구나. 민호루까지 죽이나요? 그래서 간 게 아닐까. 적어도 제 탓은 아니라고 봅니다. 네. 하지만 계속 옆에 앉아 있었던 건 마사오님이죠. 그분은 아직도 민호루님 줄 알고 있고요. 그리고 저기 그 민호루님하고 같이 그 팟캐스트를 하나 지금 뭐 런칭을 한다 뭐 이런 풍문이 들리던데 네.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아 이거 그럼 대외적으로는 처음 공개하는 건데. 아하. 우리 방송이 점점 더 가치가 올라오고 있네요. 이건 진짜 처음 공개하는 건데. 진짜 처음 이게 100% 확정된 것도 아니고요. 왜냐하면 민호루님하고 맞춰봐야 될 것도 있고 고민해야 될 것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한다면 저희는 팟캐스트로 하지 않습니다. 그럼요. 저희는 아프리카 별. 이건 저 단어니까 뺍시다. 네. 아프리카 채팅창으로 갑니다. 요새 보이는 라디오, 뭐 마리텔 이런 것처럼. 마리텔, 마리텔. 그래서 아프리카 TV로 갑니다. 그래서 딴지에는 채널 2로 들어올 겁니다. 어, 세라복 입고 두 분이? 아니 아니요, 그 저 목사님 목사님 옷 입고. 목사님 옷 입고. 아, 신부님 옷이죠. 저는 신부님 옷, 민호루님은 스님 옷 이런 종교 방송. 머리는 팬티를 뒤집어 쓰신다고? 아니 가면을 쓰. 아 가면을 쓰시고. 가면을 이건 종교 방송이니까. 성경 방송. 성경 방송. 성. 네. 자 오늘 빡가능이 굉장히 강력한 질문을 하나 갖고 왔는데 4번 있잖아 빡가능. 예. 아 지금 딴지에서는 딸딸 대마왕이라는 칭호로 풍문에 돌고 있어요. 누가요? 지금 마사오. 제가요? 그렇죠. 솔직히 말해 그 수많은 영상을 그냥 보진 않았을 그렇죠. 것이다. 딸킹. 딸왕. 근데 솔직히 말해 그 DVD와 방대한 데이터만 갖고 있으실 뿐이지 실제로 뺀 양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한 거 궁금해요. 몇 톤 빼셨어요? 그거를 어떻게 수치화할 수는 없겠으나 빈도수가 어떻게 돼요? 일단 저 예전에 한번 그런 생각 한 적이 있어요. 내가 이 길로 들어서지 않았으면 내가 농구 선수가 됐을까? 아. 이런 정도로 이제 내가 하이개그를 시도하셨으나 내가 반응 그렇죠. 내가 키가 그닥 크지 않은 게 혹시 이런 이유일까? 이렇게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은 있어요. 그 정도다. 그 정도다. 더불어서 질문하고 싶은 게 있는데 제가 옆에서 이렇게 지켜보고 있잖아요. 근데 낙서를 하시는데 계속 이상을 그리세요. 아, 성질이 그래요? 아니 그 여기 우리 차에다가 그렸던 거랑 비슷한 거를 계속 거를. 계속 그리세요. 이게 원래 습관이라는 게 네. 아, 자기 앞길을 조져도 고치기 힘든 거죠. 아니 낙서. 그러면 내가 아까 그랬잖아요. 헤드폰을 휴대폰을 버릴까 손을 자를까. 손을 자르시는 게 낫겠네요. 낙서라는 게 자기 표출 행위잖아요. 자기를 드러내고 싶은 어떤 일부분을 자기 기저에 그렇죠. 있는 거를 하게 되는 거잖아. 머릿속에 흥기밖에 없으신 거죠. 네. 네. 자신이 있으신지. 자신이 있으신지. 5분간 까주실 수 있어요? 5분간만 보여주세요. 자신 있으시면. 야, 오늘 받은 질문 중에 제일 그 힘든 빡센 질문이네요. 자신 있냐. 이제 2015년 오늘 며칠이야? 2015년 10월 7일 기준으로 자신 없어요. 언제부터 자신이 없어졌나요? 재작년부터인 것 같은데. 진짜 마흔 넘어가면서 진짜 욕구와 함께. 예, 예, 예. 요새는 그냥 술 먹고 노는 게 좋지. 그냥 즐거운 게 좋지. 그런 호로롱 이런 거는 별로. 아까 그래서 그럴 걸림이 비슷한 얘기를 아까도 즐기면서 했잖아요. 예, 예, 예. 그때 확 와닿았어요. 그렇다고 보기에는 그 여성분한테 너무 이렇게. 욕망이 사라졌다고 보기에는 좀 민호루의 탈을 이용해서 너무 그러시지 않았나. 근데 요 나이 때 되면 결국에는 입밖에 없어요. 아 입만 남아있는 건가요? 입만 남아. 입으로 터는 거죠. 아 씨발 나 얼마 안 남았는데. 죽어버릴 거야. 씨발. 야 내가 진짜 이 정도로 이렇게 솔직한 방송하는구나. 가혹거리잖아요. 여기 모든 걸 벗겨주는 거예요. 무장해제 되는 겁니다. 어디 가서 내가 자신이냐고 당연히 자신 다 죽여버릴 거야. 그래도 모자를 파는 내가 재작년부터. 야 마사오님이 눈이 되게 예쁘신데 뭔가 촉촉하세요. 네. 지금 흥건하게 지리응답에 져주셨어요. 우리 좀 솔직하게 한번 물어봅시다. 섭니까? 야 제가 어떤 각도 한번 말씀해 주세요. 예. 각도 그 제가 어떤 뭐 장애가 온 건 아니고요. 네. 네. 아직까지 기능에 문제는 없어요. 아 그러면 심층 질문만 들어가 볼게요. 마지막에 빠신 게 언제세요?
작년 4월에 제가 이사를 가가지고 예. 그때 이제 못을 박았다고요? 그 시계 걸려고 못을 아 그러셨 작년 4월 이사 갔을 때 박은 거라고는 4월에 작년 4월에 못 박은 게 나가서 박은 거라고는 아 그래요 몇 번 만에 박으셨나 망치질은 몇 회 하셨는지요? 아, 네. 콘크리트 벽이어가지고 네. 아니 못이 하셨구나. 단단하진 않으시죠? 아니 못이 실리콘 아니신가요? 네. 아니, 못은 단단합니다. 아, 이사 시계랑 하는 마사오님이었고요. 아 어, 저도 질문 하나 드릴게요. 이 아브나이 디용고 청취하고 일본어 실력이 늘기는커녕 야동 시청만 늘어서 시험에 낙방하고 패인이 된 사례가 있습니다. 아 진짜요? 지금 노량진의 권모 씨가 마사오님을 원망하면서 저희 쪽에 편지를 보내주셨는데 자꾸 새로운 배우들을 소개하는 통에 이 어, 눈 밑에 다크서클만 늘어나고 네. 일본어 실력은 좆도 안 늘고 업다니처럼. 예. 네, 이런 이게 이제 이 어떤 방송이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려는 목적보다는 이 성실하게 공부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을 굉장히 자극적인 방송 소재로 관심을 끌어서 AV 쪽으로 구렁텅에 빠뜨리는 방송이 아니냐 이런 세간의 평가에선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노량진 권 씨에게 네. 왜 일본어 공부를 아브라인 연구를 하려고 들은 아니 교육방송이잖아요. 아니 교육방송인데 호통을 치고 싶습니다. 아 교육방송이죠. 그러니까 일본 AV 수강하러 들어온 학생한테 교수가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어, 라고 얘기를 하고 싶으시다는 그렇죠. 전혀 책임지지 않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아니 그 오히려 그분한테 그 만약에 내가 추천하거나 소개한 그런 컨텐츠가 아, 콘텐츠. 뭐 실망스럽다거나 아. 이러면 오히려 제가 죄스러울 수 있죠. 아, 말씀이 나와서 말씀인데 그 영진공에 오셔서 아브나의 영진공 아. 그 마사바바와 80인의 단백질 도둑 아, 녹음하셨죠? 그 80명의 그 명단을 아직까지 다 훑어보지 못하신 분들이 있어요. 오, 네. 그리고 기억은 다 하시나요? 그 그렇죠. 80명은 근데 지금 이 자리에서는 기억 당연히 못하죠. 근데 그 그건 있어요. 그 저도 그 80명의 단백질 도둑 그 영진공에서 방송하고 네. 나서 반성을 했어요. 왜? 왜냐면 이게 이 최신 이게 너무 신인들이나 이게 그 자료들이 그렇죠. 네. 팍팍 나오잖아요. 근데 이게 따라잡기가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신인이나 아니면 좀 떠오르는 좀 이런 걸 비중 있게 다뤘어야 되는데 맞아요. 너무 올드하지 않았나. 이것이 그 마치 뭐 그 제가 사학자로서 어떤 좀 사학자 아닌가요? 사학자? 사학자로서 네. 지금 최신 기류 이런 거에 대한 공부가 좀 게으르지 않았나. 아,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욕망들은 미누리님과 방송 새 방송에서 풀 계획이신 거죠? 아. 그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아, 그것 때문에. 그러면 또 죽돌이는 팽되는 건가요? 근데 저희가 그 영진공에서 네. 3회에 걸쳐서 아, 그렇죠. 그 마사오 님과 나눴던 그 클립들이 주옥 같다. 지금 입문하는 분들에게는 그렇죠. 대한민국의 유일한 참고서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그리고 또 고전이 중요해요. 그렇죠. 고전을 밟아가야 그렇죠. 또 저 새로운 시류도 그렇죠. 탈 수 있는 거고 그런 그렇죠. 그래서 그 민호님하고 같이 방송을 하게 된다면 그렇죠. 아직 100% 그 빌드된 건 아니니까 그런 가능성이 있다는 건데 그렇죠. 근데 이제 만약 한다면 이제 아프리카 TV에서 품번이 있는 삶이거든요. 네. 품번이 있는 삶 종교 방송 네. 그게 갈 건데 거기서는 제가 민호루님한테 많이 기대해서 갈 거예요. 그분은 워낙 덕력이 높은 고승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키보다 그러니까 다크서클이 길더라고요. 대한민국의 진짜 그 AV 쪽으로는 그 언더그라운드 말고 오버에서 진한 자취 발자취를 남기지 않을까. 향기 자취가 셀 것 같아. 그 사실 그 고전이 그런 거죠. 미야자와 리에가 없었다면 아 그렇죠. 모모탄 예리카도 없었던 거예요. 그렇죠. 헤어를 최초 그렇죠. 최초로 예. 했다. 깠기 때문에. 네. 근데 그 모모탄 예리카는 이제 빚은 다 갚았대요. 그것까지 모르죠. 미노루가 알 거야 아마. 내가 그래서 걔랑 하려는 거야. 아 최신 동향을 다 알아볼 수 있겠네. 자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드릴게요. 그 무인도에 노트북 그리고 딱 5기가의 용량만 허락이 된다면 어떤 배우를 담아 갖고 가실 예정인지. 아까 말씀드린 나침에 입기. 아, 지금 현재로선 그렇다는 건가요? 네네. 귀한 시간 내서 이렇게 청문회 참여해 주신 마사오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생각보다 굉장히 진중하세요. 어, 그러니까. 아니 저분이 할 수 있는 우리가... 최고의 방어 기제는 어, 지금 그러니까. 진중함이지. 짓밟으면서 어. 나 지금 시무룩하니까 공격하지 마. 어. 이런 컨셉이신 그쵸. 것 같아요. 지난주 네. 금요일 날 그 패기가 없어서 예. 좀 아쉬웠습니다. 내가 더 더럽다며. 그러니까 그 이거를 그 유감 표명이라고 해야 될지 네.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 하도 그럴 걸림이 어? 그 자랑 아닌 자랑으로 내가 더 더럽다고? 응. 가업거리 얼마나 더러운지 아냐고 버틸 수 있겠냐고 하길래 사람이 그렇게 도발을 하면 네. 아 얘 아 제가 덜 더럽습니다 할 수 없잖아요. 아, 근데 내가 더 더러운데 이게 자연스러운 거 아닙니까? 아니 정상인이라면 그래 너 더러워라고 끝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걸 왜 또 굳이 내가 더 더럽다고 그렇게? 아니 정상인이면 이렇게 도발을 하면 아. 이렇게 이제 응징을 같은 거군요. 예, 응징을 하죠. 그래서 뭐 내가 뭐 할 게 뭐 올라가서 탁자에서 똥이라도 쌀까? 아니면 올라가서 방송 들어갔고 자지 한 몇 번 하면 되나? 어, 이랬는데 해주세요. 이랬는데 예. 이제. 스튜디오에 아까 1부 때 이렇게 앉아있으면 보니까 잘못 들어왔구나. 사실 이 사람들이 무슨 잡혀가네 뭐네 이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구나. 진짜 언제 한번 사단 나겠구나. 빨리 도망가야겠구나. 이런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머릿속에. 저희는 사실 마사오님이 혹시 올라서 진짜 싸실 것 같아서 네. 기저귀도 딴지 마켓에서 판매하는 면생대도 준비해놨어요. 딴지 마켓 면생리대 변도 받아냅니다. 광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 언급 싫으시면 그거 우리 직업 건데 그 열받겠다. 아 근데 그 면생리대는 빨아 쓰는 거야? 그렇죠. 뭐 일회용이에요. 그 비싼 네. 거를 빨았습니다. 예. 빨았습니다. 예. 예. 이렇게 나와주셔서 마사오님 감사하고요. 예. 저 마사오님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시간 관계상 생략하고요. 생략하겠습니다. 짧아요. 짧아요. 예. 예. 해주시죠. 뭐 정부 관계자 여러분께. 네. 네. 거기까지만 듣겠습니다. 동의하지 않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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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됐고요. 자 이상 마사오님 청문회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가능한 게 거의 없을 거래서는 여러분들의 궁금한 사연, 답답한 사연, 미쳐버릴 것 같은 사연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병신력 풀파워로 여러분의 고민을 한 방에 날려드리겠습니다. 딴지 라디오 방송별 게시판에 여러와 같은 사연 남겨주세요. 기획 늙어버린 미소년, 녹음 빡가능, 편집 빡주성, 제작 딴지일보, 진행에 빡가능 거의 없다 박세롬이 그럴걸 오늘은 특별히 마사오까지였습니다. 너브리 편집장이 더러워서 그만하라고 해도 우리는 살아남을 것입니다. 그럼 다음 주에 봐요. 제발.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누구 잡혀갈 것 같아. 걸림 뒤집어 쓰기로 했어. 그래서.